안녕하세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기차 맛집답게 테슬라가 한 대 입고되었어요. 요즘 테슬라 부쩍 많이 입고되는데요. 차량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테슬라는 색상이 조금 무광에 랩핑을 예쁘게 해놨습니다. 무광 랩핑을 해놓으신 분들의 특징은 차를 그렇게 관리를 잘 안 해도 차를 막 안 닦아도 그냥 적정 외관이 유지가 된다는 것. 그렇게 광이 안 나든 때가 많이 묻었건 깨끗하건 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서 이렇게 무광으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괜찮네요. 묵직하게 무게감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차 이렇게 보시면은 보조석 리어 펜더 리어 범퍼 쪽에 손상이에요. 원래는 색상이 화이트 펄 하얀색이었는데요. 랩핑을 전부 다 올려놨어요. 보니까는 리어 펜더가 찌그러짐이 꽤 됩니다. 그리고 리어 범퍼도 쓸려서 랩핑이 벗겨졌는데요. 이런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보험 처리를 받아서 상대편에 대물건 같으면은 상대편 보험 처리 받아서 도색하고 찌그러니까 바로 펴서 도색하고 다시 랩핑을 씌우는 방법 1번. 이거는 상대편이 있는 사고였을 경우 누가 물려주는 경우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은 그게 아니고 내가 혼자서 운전하다가 혼자서 그냥 긁은 사고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리를 하고 찌그러진 걸 바로 펴고 이 하얀색을 다시 도색할 필요가 없어요. 황금에서 면만 맞춰서 랩핑 바로 씌우면 됩니다. 도색은 안 하고 그래야지 도색비가라도 조금은 아껴지는데요. 이 케이스도 차주님한테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도색 굳이 하지 마시고 면만 바로 잡아서 랩핑을 바로 올려라. 굳이 도색할 이유는 없다 라고 이렇게 안내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랩핑집에 예약하고 오셨네요. 보니까는 랩핑 일부 제거하고 찌그러진 거 바로 펴서 퍼티로 맨 처음에 예쁘게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수리 방법이에요. 그렇게 한번 또 진행해 볼게요.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도장 작업이 없어서 면 처리만 깔끔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테슬라 랩핑 차량 이제 저희 작업은 끝났습니다. 리어 펜더 리어 범퍼가 손상이 있어서 입고됐었는데요. 리어 펜더 판금만 해가지고 퍼티 처리했고 리어 범퍼도 면 작업만 완료해서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요 위에다가 이제 도색이 올라가야 되는데 굳이 도색할 이유가 없어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다시 랩핑을 입힐 건데 도색을 해가지고 입힐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면만 깨끗하게 바로 잡았습니다. 각 예쁘게 살려가지고 다 맞춰놨고요. 이제 랩핑집으로 가셔가지고 랩핑만 새로 하시면 돼요. 도장비를 아끼는 비용 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 차량을 주위에서 보면 이런 차량은 피해서 사고가 나야 됩니다. 이 차가 대물건으로 입고가 되면은 도색비, 판금 도색비도 들어가야 되지만은 랩핑비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비싸요. 이 랩핑이 한 판당 이렇게 입히면은 모네도 한 30만원 달라 합니다. 두 판 이렇게 올리면은 제가 봐서 최하 5,60입니다. 랩핑된 차량들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피해서 사고가 나셔야 됩니다. 이제 수리 다 해서 차주님 오시라 그랬어요. 출고 해볼게요. 수리 뭐 잘 맞췄습니다.